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지금 단지에 심어진 고무나무. 이게 전에 제가 공중 치목, 공중에서 박피를 해서 감싸서 뿌리를 내려서 3, 4개월 만에 뿌리를 내려서 오래 걸렸어요. 좀 일찍 내렸는데 제가 조금 늦게 심었죠. 그래서 이 단지 화분에 심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2020년 2월 19일 날이 단지에 옮겨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하고도 8개월, 한 20개월째 이 물구멍 없는 고추장 단지에다가 이 인도 고무나무가 이게 이보다도 더두배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카트를 보면은 이렇게 위를 카트를 이 부분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새 가지가 새싹이 올라오는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옆으로 모든 가지들은 마디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은 옆에 밑에 가지 그 밑에 가지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커서 제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서무서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너무 컸습니다. 천장 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치기 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 높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 밸런스, 중심에 맞게, 화분에 맞게 절단을 하시면은 바로 밑에 가지 이파리에서 생장점이 생겨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절단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게 구독하는 것이 유튜브 구독하는 것이 돈 들어가는 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구독자, 그 다음에 정보, 강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제 채널은 아직은 현재는 무료예요. 이제 반려식물, 분갈이, 크는 모습, 뭐 가지치기 등등 반려식물에 대한 것을 계속 올려드리는데, 구독하면 무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무나무가 이 TV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TP해 놓은 것은 이제 전자파 흡수하라고, 이제 가습력과 그 다음에 공기정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TV 옆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이 고무나무가 지금 단지 물구멍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줘도 물이 안 새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2년째 고추장 단지에서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도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안개 분무 안에 가습기를 이렇게 올려놨고, 밑에 위에다가 이제 몬스테라도,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인데 몬스테라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잘 크더라고요. 많이 또두 개인가 올라왔어요. 옮겨 심고 이파리가 올라오면서 그 마디 사이에서 뿌리가 항상 내리잖아요. 이 뿌리가 마디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구멍 없는, 쉽게 말해서 모자 화분이잖아요. 모자 화분 분홍색에다가 모자 화분 분홍색에다가 몬스테라를 심어서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주에서 반드시 세워도 되지만, 그냥 저는 세우지 않고 이게 옆으로 그냥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서 더 많이 크면 나중에 이제 삽목 끊어가지고 삽목해도 되고, 아니면 물꽂이 해도 되고, 여러 모습으로 번식해도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이 모자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굉장히 습을 조금 좋아한 듯 하잖아요. 몬스테라는 입이 덥고, 그래서 공기정화 뭐 가습력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다 올려놓은 거, 크고 있는 것, 이제 TV가 옆에 있어서 TV 전자파 흡수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에다 놓았습니다. 공기정화 및 전자파 흡수하라고 전자제품 옆에다가 고무나무와 이렇게 몬스테라를 한번 이렇게 TP해서 계속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식물이 있으니까 눈의 피로도, 공기, 마음도, 정신적, 심적, 육체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하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고무나무가 잘 크고 있다는 것, 몬스테라도 잘 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려식물에 관한 것 계속 제가 올릴 때마다 받아보려면은 알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계속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